추첨을 할 거예요. 25분을 뽑겠습니다. 랜덤으로 뽑을 건데 기대편과 이메일 주소를 꼭 남기신 분만 당첨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스타트를 누르면 랜덤으로 얘가 뽀록 해갖고 탁 보여줘요. 갑니다. 춤추는 씨조세님. 심쿵. 제나님. 까 구독 10만을 축하드리면서 이벤트 참여해봅니다. 만약 코미디가 아니라서 재미날 것 같아요. 우리 집 고양이도 말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쨔나님께서, 쨔나님 지금 계실까? 대박. 저 여기 있어요. 쨔나님 축하드려요. 에. 저 있어요. 저 여기 있어요. 쨔나님이에요. 저 당첨됐어요 여러분. 앙 김오띠님, 뚜까뚜까해요. 언제나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여름밤엔 왓썹. 아, 이메일 주소랑은 다 적어주셨는데 자, 우리 석구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. 기대평이라고 봐야 될까요? 이거 애매하죠. 기대평을 적어달라 했는데 뭐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거야. 너무 감사하죠. 이미 보고 온 평인데요. 기대평 이벤트예요. 확실하게 말씀드리면. 언제 뽑아? 축하합니다. 서비님,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. 라이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서비입니다. 지금 썸남이 있는데요. 공포영화를 보자고 그러네요. 마침 썸님의 이벤트와도 맞고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 주셔도 항상 애정합니다. 이건 기대평으로 봐야 되냐? 아닌 걸로 봐야 되냐? 썸남과의 관계를 기대하는 거군요. 그렇네. 아, 정답이네. 그래, 영화에 대한 기대. 영화 기대평이 아닌 썸남과의 기대. 이 이벤트에 당첨한데도 썸남이 열심히 이벤트를 준비해 줄 것입니다. 그렇지, 맞아. 썸남이 준비할 것이야. 아, 그냥 뽑히는 거 다 그냥 이메일 주소 있으면 다 드릴 걸 그랬나? 그냥 솔직히 뭐 이거 기대평이든 아니든 나는 그냥 당첨된 사람 넘기면 끝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 막 기대평이네 아니네 이거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. 자, 어쨌든 그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안예진님, 미국인들의 그 특유의 유머를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예고편면마다 딱 재밌을 것 같은 게 티가 납니다. 선배, 저 어머니랑 꼭 보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? 자, 미국인의 특유의 유머를 좋아하는데 예고편면마다 재밌을 것 같은 게 티가 납니다. 인정? 이 정도면 인정. 인정. 안예진님 인정. 축하합니다. 갑니다. 뮤자 마르셀님 축하합니다. 저도 매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. 더 발전해서 20만명 구독자 성공하세요. 화이팅. 응원해주셨네. 아이, 감사합니다. 빨리 한명 나와라. 단미님, 저번에 부천국제영화제 딸이랑 잘 보고 왔어요. 이번 이벤트는 다른 석구님들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해주셨네. 아이, 고맙습니다. 빨리 한명 나와라. 얘들아, 얘들아, 나 당첨됐다. 와, 나도 당첨됐다. 아, 미쳐버리겠네 진짜.